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가수 황용님 생일입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빰빰. 생일 축하합니다. 빰빰. 사랑하는 황용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첫 라이브 방송도 축하합니다. 오늘 10만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영찬 TV를 후원하고 있는 광고 하나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약정이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냥 두지 말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돈 벌어 가는 겁니다. 기본 48만원 플러스 알파 혜택 돈 벌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 48만원 벌어 가십시오.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 문의는 1688-4299 1688-4299 한번 띵통 렌탈로 전화 한번 해봅시오. 여러분들 인터넷 쓰고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약정 기간이 끝나면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냥 쓰십니까? 돈을 줍니다. 띵통 렌탈로 문의해 보십시오. 1688-4299 띵통 렌탈로 문의해 보십시오. 1688-4299 기본 혜택 48만원에서 플러스 알파 돈을 드립니다. 1년에서 2년 약정이 끝나면요. 요거 바로 돈이 되는 겁니다. 모르셨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상담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65일 진행됩니다. 띵똥 렌탈 1688-4299로 지금 당장 전화하셔서 인터넷 가입해서 48만원 벌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띵똥 렌탈. 자, 이와 함께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립니다. 어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있었습니다. 선한스타 가왕전 우리 가수 임영웅님과 함께 아주 치열한 접전인데 1위는 누가 했을까요? 띵디링딩딩딩딩딩딩 바로 가수 황용웅님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황용웅 선한스타 10월 가왕전 1위 생일 축하 라이브 방송 총공. 지난 10월 1일 오전 6시부터 10월 27일 저녁 9시까지 진행된 선한스타 가왕전 투표에서 가수 황용과 임영웅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 가운데 가수 황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수 황용과 임영웅은 팬들의 열띤 응원 가운데 어제 치열한 접전을 벌인 가운데 가수 황용 팬들이 우세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저녁 9시에 마감이 된 선한스타 가왕전은 가수 황용이 1위를 차지하며 383만 4,881표를 차지했으며 가수 임영웅이 2위를 차지하며 368만 6,179표를 차지했습니다. 매월 있는 선한스타 가왕전 투표는 가수 황용과 임영웅이 1위 2위를 번갈아가며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가수 황용은 10월 28일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자신의 유튜브 공식 채널인 황용TV에서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수 황용의 라이브 방송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에 진행된 봄날의 고백 콘서트 전국 6개 지역에서의 콘서트가 전에 매진이 되었으며 최근 진행된 팬미팅 3회도 전에가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정규앨범이 63만 장을 넘어서며 2024년 트로트 가수 중 최대 매출인 89억 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팬들의 요청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이번 라방이 첫 라방이기에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황용의 신곡인 당신편 뮤직비디오가 황용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가 되면서 구독자 8만 명에서 단시간 내에 9만 명을 돌파하며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10만 명이 넘어갈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수 황용은 지난 9월 선한스타 가왕전 투표를 통해서 상금 15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동방사회 복지에는 가수 황용이 입양대기 아동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상금 150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의 기부는 팬들의 따뜻한 응원을 담아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는 기부 플랫폼 선한스타의 9월 가왕전 상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황용은 앞서 선한스타 워크를 통해 동방사회복지에 기부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두 번째 기부로 그의 나눔 활동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가수 황용은 선한스타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이어오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기부를 포함하여 황용의 누적 기부 금액은 2,451만 원에 이르렀으며 그의 꾸준한 나눔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일을 맞이해서 가수 황용이 어제 마무리가 된 선한스타 가왕전에서 다시 한번 1위를 차지하며 팬덤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한편 가수 황용은 오는 10월 첫 정규앨범 당신편을 발매하며 단숨에 63만 장을 넘어서며 2024년 트로트 가수 중 최고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첫 정규앨범 당신편에는 총 12곡이 수록되었으며 황용은 나밖에 모르는 바보, 오빠야랑 어여어여 넘어가다오, 작사 및 작곡에 참여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편은 새벽빛, 노을빛 두 가지 버전으로 발매가 되며
한터 차트 기준 2년 연속 골든패를 수상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황희홍님 팬미팅 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키티요? 키티는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댄스! 키티요? 네, 잘 일어서십시오. 퀸팀이 좀 더 큽니다. 오늘 댄스보다 퀸팀이 좀 더 큽니다. 그, 뭐, 근데 퀸팀은 자, 진짜 세상, 그, 이제 최면을 걸어도 이게 진짜 힘든 거 압니다. 사실 저도 막 귀여운 쪽 하는 거면 못하죠. 근데, 일단, 이거는 본인이 최면을 걸어요. 최면을 걸었어요. 세상에서 나보다 귀여운 사람은 없어. 정말 내가 지나가는 사람도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엽다. 빨리 철면을 쳐. 누가 날 봐도 귀엽다고. 나는 태어나서부터 귀엽다는 얘기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최면을 계속 보세요. 와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아니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아 이거는 정말 하나님들에게 드리는 네, 팬서비스니까 하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정말 귀여워. 자 첫 번째 아 총 3개의 포즈 할게요. 괜찮을 때 3개입니다. 자, 자 이거는 소리도 같이 내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앙 거예요. 아, 원래 이음이 들어가야 그게 귀여운 거예요. 이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아 하면 안 돼요. 이겁니다. 어려운 일이죠. 정말 예. 여러분들에게 예.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요? 잠깐만 어디있어요? 다시 이렇게 정답이 좀 더 빼줘야 돼요. 하나 둘 셋. 가운데 보고 하나 한번 이번에 입으로 바꿀까요? 자 가운데 보고 하나 둘 셋. 자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 보고 자 하나 둘 셋.